해양 생태계 보고인 인천 송도갯벌이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환경단체가 직접 수거에 나서 거둔 7톤 규모의 해양 쓰레기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전달했습니다. 유은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게차가 수북히 쌓인 1톤짜리 폐기물 포대를 인천해양수산청 앞마당에 내려놓습니다. 포대 안엔 플라스틱 병에서 스티로폼 부표까지 다양합니다. 성인 남성 키가 훌쩍 넘길 정도로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갯벌에서 나온 해양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쌓인 폐기물 포대는 11개, 장장 7톤이 넘습니다. 인천녹색연합이 시민들과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송도갯벌 습지보호 지역에서 수거한 쓰레기입니다. 환경단체는 지난 여름 수거한 쓰레기를 인천대교 부근에 모아놨는데 한 달 가까이 방치됐다가 태풍에 흩어진 겁니다. 환경단체는 해양수산부에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인력과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수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해양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또 혹은 집화장을 만들 것인지 이런 폭넓은 또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해수청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습지 저기 보존법에 따라서 습지 보호 지역으로 그 인천시에서 송도 갯벌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관리청이 인천시 연수구거든요. 송도 갯벌 관리청인 연수구청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관내 예산은 고작 1,500만 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해양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랑 달라가지고 이거는 계속 그 쌓이고 청소를 하게 되면은 다음에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해수부와 지자체의 책임 떠넘기기로 해양 생물 터전이 쓰레기 무덤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